학술 포럼인데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자리 참여해 주셔서 함께 약술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한국교회에 대하여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안타깝게 여기고 뭔가 새로운 그런 출구 모색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왕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아니냐, 교회가 그래도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13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아펜젤러 학술 포럼을 이렇게 갖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대화가 우리 자신은 물론이지만 한국교회에 뭔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작은 섬김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동제일교회가 새 성전 레노베이션을 잘 끝냈습니다. 중요한 건 건물로서의 레노베이션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교육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더 충실한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위에 굳게 서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귀한 강사님들 또 논찬하실 박사님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아주 유익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그런 대화와 그리고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목사님 기도. 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고 책망도 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의 아펜젤러 학술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귀한 종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모임이지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시대에 주어진 교회 본질과 본분, 사명과 역할에 대한 책임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각자의 섬기는 공동체 위에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행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강사 소개를 했는데 그 시간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사회자로서 진행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알렌 카페지 교수님은 1977년 이후에 그 애즈버리 신학교의 교수님을 이제까지 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구약 교수님이기도 하고 그 존 웨슬리 신학의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선교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그 현장의 경험을 가진 교수님이십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 바나바스 파운데이션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세계 전역에 또 미국 많은 영역에 이 조직을 통해서 그 선교 훈련과 또 제자 훈련 이런 거에 아주 명성이 있으신 그런 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 웨슬리와 교회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감리교의 뿌리를 보게 되는 그런 강연이 되겠고요. 그리고 김정도 박사님은 과천 은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몰트만의 교회론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지 한편에서는 미시적이고 한편에서는 거시적이고 한편에는 뿌리를 보면서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예견해 볼 수 있는 좋은 강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별히 논찬자로 모신 그 두 분 박사님은 오강석 박사님은 그 아주 보기 드물게 존 웨슬리의 교회론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그것이 이제 또 영어로 책이 돼서 세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참고가 되고 있는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알란 교수님의 그 강연도 또 훌륭하시지만 거기에 보충해서 오늘 강연이 아주 풍요로운 논찬을 통한 그 토의가 될 것이라고 믿어지고 또 최재광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개를 안 드려도 오늘 강연이 이제 두 분 논찬자를 통해서 강연하신 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알렌 교수님 강연자로 모시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 알렌.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share in this particular forum. I am honored to be a part of this fellowship of brothers and sisters in the faith. One of the privileges of getting to teach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is you not only get to do academic papers, but it also gives you the freedom to get to preach. Today, I got to preach first. Now I get a chance to deliver a special paper. For you. So I'm honored to do all things. Thank you for the warm welcome and reception I have gotten from my Korean brothers and sisters. And it's a delight to have a chance to share with you today. I bring you special greetings from Dr. Timothy Tennant, the president of Asbury Theological Seminary. He had just come to Asbury when I had a chance to retire. So. Sorry to bother you. I need one instruction. 그 페이지 18페이지부터 보시면 그 거기에 번역문이 있기 때문에 강연 내용을 쭉 팔로우 하실 수 있습니다. Thank you. So if you've got your place with you, we'll turn to my paper here. John Wesley and the Church. Wesley considered the Church of England to be largely in a fallen state. In some formal sense, the Church of England, with its structures and liturgy, was still part of a larger universal Christian church. But in fact and spirit, the true church was but a remnant of faithful believers scattered throughout Anglican and other communions. Wesley seems to have seen the Methodist societies as comprising the true visible church within Anglicanism. So Wesley's mature understanding of the church included four components. The first of these was the unity of the church, which was based on the Christian koinonia or fellowship in the Holy Spirit. So there is a unity in the Spirit. That is the first thing. The second is the holiness of the church, which was grounded in the discipline of grace, which guides and matures the Christian life from its beginning in justifying faith to its fullness in sanctification. So Wesley's pretty very strong on focusing not only on the unity, but the holiness of the church. Thirdly,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 which is defined as the universal outreach of redemption and the universal community of all believers. Catholicity, of course, has to do with the universal component that was so important for Wesley, and he felt it was important we think in those categories. And number four, the apostolicity of the church, which was defined as the succession of apostolic doctrine in those who have been faithful to the apostolic witness in Scripture. So we praise the Lord for the foundation of the Word of God as a part of the apostolicity of the church. Now, what did Wesley consider the marks of the visible church? In his revision of the 39 Articles of the Church of England, which you remember were the doctrinal standards for the Church of England,
When he revised those for the Methodists in America, Wesley kept unchanged the article on the church. The article reads like this: "The visible church is a congregation of faithful men in which the pure word of God is preached and the sacraments be duly administered according to Christ's ordinance." This article in itself is in the Reformation or classical Protestant tradition. Wesley singles out three things essential to a visible church. First, the gathering of people of living faith. Secondly, the preaching and consequently the hearing of the pure word of God. And third, th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When we ask where Wesley stood in relation to these emphases, we soon see a strong concern for the classical Protestant emphasis on the pure word of God. First, he knew that a love of the unity of the church that surrenders truth destroys itself, and therefore emphasized that if at last the preaching of the true word resulted in being forced out of the church, unwillingly this had to be accepted. The resultant breach would cause serious damage to the mission of the church, but the failure to proclaim the word of God would be fatal to it. In this tragic case, those thrust out would be used by God as the real church, as was the case of Luther and Calvin earlier. But Wesley believed that he must do everything in his power to prevent such an event by organizing his lay preachers to proclaim the word of God, while urging his followers to continue in the attendance on the ministration of the regular clergy of the Church of England. That would include particularly the sacraments. Wesley prized the continuity within the church and believed that this was the normal order of the church. For that reason, he struggled to stay in unity with the Church of England. He believed that her unity and continuity must be maintained along with the true preaching of the word if the church was to fulfill her mission. He also gives expression to the free church tradition, that is, the tradition outside of the Church of England, with its emphasis upon the response of believers as provided the necessary test of the holiness of the church. The Holy Catholic Church. How many wonderful reasons have been found out for giving it this name? One learned man informs us, the church is holy because Christ, the head of it, is holy. Another eminent author affirms, it is so called because all its ordinances are designed to promote holiness. And yet another, because our Lord intended that all the members of the church be holy. Nay, said Wesley, the shortest and plainest reason that can be given, and the only true one, is the church is called holy, because it is holy, because every member thereof is holy, though in different degrees, as he that called them is holy. We skip now to the beginning of the next paragraph. Wesley's claim is that unless the objective holiness, in terms of the given presence of Christ in the Word and the sacraments, brings forth the subjective holiness in a living response in believers, the church is not truly the church. The given holiness in sacramental life and the objective holiness in the word through preaching should result in the subjective holiness through the relationship that is called for. All three of these emphases Wesley believed to be essential to the being and mission of the church. Yet how is it possible to hold them together? Wesley's answer seems to lie in his use of the concept of this Latin phrase, ecclesiolae in ecclesia, which means the little church within the church. That is, the small voluntary groups of believers living under the word of God and seeking under the life of discipline to be a leaven of holiness within the great congregation of those who were baptized believers in the church. What about the communion of the saints? John Simon, author of three major three-volume biography of Wesley,
has remarked that in his admiration of the order of the Church of England, Wesley found one essential point that was insufficiently stressed. Its formularies did not sufficiently provide for the fellowship of Christian people. They recognized communion in worship and at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but he saw they were defective in provision for that spiritual personal fellowship between individual believers, which was the distinguishing mark at the beginning of church history. Wesley saw that the particular form that such groups groups take must vary, and so place them under the category of what he called prudential means of grace. But Simon's point is sound to the extent that Wesley insisted there must be some form of small group fellowship. Behind this emphasis on the ecclesia, or the small groups, was his belief that the ecclesia, the church, is essentially a communion of saints. Wesley believed that the necessity for mutual encouragement, mutual examination, and mutual service within the context of the means of grace required more than the hearing of the word, participation in the sacraments, and joining in the prayers of the great congregation. Wesley's view of holiness was woven into his doctrine of the church, or his ecclesiology. He believed that the gathering together of believers into small voluntary societies for mutual discipline and Christian growth was essential to the church's life. Speaking of the failure of the truth of true fellowship in the Church of England, he wrote, "Who watched over them in love? Who marked their growth? Who advised and exhorted them from time to time? Who prayed with them and for them as they had need? This and this alone is Christian fellowship. But alas, where is it to be found? Look east or west, north or south, name what parish you please. Is this Christian fellowship there? Rather, are not the bulk of parishioners a mere rope of sand? What Christian connection is there between them? What interaction in spiritual things? What watching over each other's souls? What bearing of one another's burdens? We introduced fellowship where it was utterly destroyed, and the fruits of it have been peace, joy, love, and zeal for every good word and work." Wesley believed that his class meetings represented the genius of primitive Christianity, and that God had given him a vision of the way in which these ecclesioli, or small groups, could be the means of spreading scriptural holiness throughout the land. We turn now to Wesley and the church as the context for pastoral care. John Wesley was one of the pioneers in follow-up evangelism. It stands as one of his major concerns. Wesley was ahead of his time in realizing that the evangelist cannot abandon his converts once they've been brought to faith. Wesley evolved a highly developed organization to care for believers, and some think this is where his real genius lay. Certainly, what he set up by way of supervision was vindicated in the endurance of his converts. In this context, his emphasis on holiness was something more than a matter of sound doctrine or even right living. Wesley recognized it was only as Christians grew in grace and went on to maturity that they would be kept from falling. To stand still is to be in danger of slipping back. No man was more aware than Wesley that once the new life in Christ had been kindled in the experience of regeneration, it required to be nurtured in a strong support system. Hence the insistence in Methodism on what Wesley himself called our discipline. Methodist was altogether more severe and less popular. It was in every part a religion of exact discipline, unquote. This element in Wesley's organization stemmed from scripture and the early church, as did much else in his teaching. For him, the spirit and discipline make a Christian. Early in his evangelistic ministry, Wesley was convinced
that much of his effort would be wasted unless some scheme was divined whereby his converts could be properly cared for. It was plain that the churches of the land were in no position to do this. He wrote, "Therefore, I determined by the grace of God not to strike one stroke in any place where I cannot follow the blow." This became a principle with him and also led to the formation of the United Societies shortly afterwards. He would go only where he knew he could return, and in each place he determined to leave societies. And from one place he wrote in 1763, quote, "I was more convinced than ever that the preaching like an apostle, without joining together those that are awakened and training them up in the ways of God, is only begetting children for the murderer, i.e. the devil. How much preaching has there been these 20 years all over Pembrokeshire," which was a county in England, "but no regular societies, no discipline, no order or connection, and in consequence is that 9 in 10 of the once awakened are now faster asleep than ever." George Whitfield, contemporary evangelist who lacked the aptitude for this task, acknowledged Wesley's discretion in this matter. "My brother Wesley acted wisely. The souls that were awakened under his ministry, he joined in class and thus preserved the fruit of his labor. This I neglected, and my people are as a rope of sand." What prompted the setting up of Wesley's organization was the care of souls. It was a direct outcome of evangelism. He was not deliberately founding a new denomination. For the moment, his sole concern was the converts that God had given him. How are they best to be nurtured? This was all that motivated Wesley as he established the first Methodist societies. What was lacking in the church of the day was the opportunity for Christian fellowship in prayer, in searching the scriptures, and in sharing Christian experience. The complaint was made against Wesley that he caused a schism in the church and destroyed existing fellowship. Wesley strongly rejected the charge. "I answer, that which never existed cannot be destroyed." He didn't think there was much fellowship going on in the Church of England. Now, what about the large gathering of believers? Wesley called them societies. We now turn our attention to Wesley's system of pastoral care within the church. And we begin with his plan for large groups of people within the church called societies. He described them this way: "One and another came to us asking what they should do. We advised them, strengthen you one another. Talk together as often as you can and pray earnestly with and for one another that you may endure to the end and be saved. They said, but we want you likewise to talk with us often and to direct and quicken us in our way, to give us the advices which you well know we need, and pray with us as well as for us. So I told them, if you will all come together every Thursday in the evening, I'll gladly spend some time with you in prayer and give you the best advice that I can. Thus arose, without any previous design on either side, what was afterwards called a society. There was one condition previously required in those who desired admission into this society, quote, a desire to flee the wrath to come, to be saved from their sins, unquote. But wherever this is really fixed in the soul, it will be fixed by its fruits. It is therefore expected of all who continue therein, they should continue to evidence their desire of salvation. This they could achieve by, one, avoiding every evil of every kind, two, by doing good, and three, by attending on all the ordinances of God, namely public worship, the ministry of the word, the Lord's Supper, family and private prayer, Bible study, and fasting or abstinence. These are the general rules of our society, all which we are taught of God to observe, even in his written word, the only rule and sufficient rule of both our faith and practice. In all these we know his Spirit writes on every truly awakened heart. If there be any among us who observe them not,
who habitually break any of them, let it be known unto them who watch over that soul that they must give an account. We will admonish him in the error of his ways. We will be patient with him for a season, but when he repent not, he hath no more place among us. We have delivered our own souls. Such were the rules governing a Methodist society finalized in the year 1743. It quickly appeared that thus uniting together answered the end proposed. In the few months, the far greater part of those who began to fear and work God and work righteousness but were not united together grew faint in their minds and fell back into what they were before. Meanwhile, the far greater part of those who were thus united together continued striving to enter in the straight gate and to lay hold of eternal life. 이제 24쪽 작은 모임들 거기 들어갈 차례입니다. Continue. We turn our attention, we now move to the small groups within Wesley's system of pastoral care, and here there are three categories. The first of these small groups are called band meetings. Apparently the first bands in London were groups of people who came from the religious societies to which Wesley spoke. In any event, it's plain that Wesley saw little bands gathering for some kind of spiritual help in the closing months of 1738. George Whitfield wrote Wesley from Bristol in February of 1739, saying that many were, quote, ripe for bands, unquote. In April the same year, Wesley wrote in his diary of the formation of a band there in Bristol. In the evening, three women agreed to meet together weekly with the same intention as those in London, namely to confess their faults to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that they might be healed. At 8 o'clock, four young men agreed to meet together in pursuit of the same design. How dare any man deny this to be a means of grace ordained by God? Close the quote. Thus bands appeared for Wesley both in Bristol and London by early 1739. Remember, this is just the year after Wesley's own conversion experience. Whereas the requirement for admission into the society was that a person desire to flee the wrath to come, the requirement for admission to the bands was a person's concern to confess his faults in the presence of his fellows after the manner of James 5:16. You remember that verse. Therefore, confess your faults to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that you may be healed. About the bands, Wesley said, these therefore wanted some means of closer union. They wanted to pour out their hearts without reserve,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sin which did so easily upset them and the temptations which they were most apt to prevail over them. In compliance with their desire, I divided them into smaller companies, putting the married or single men together and the married or single women together. The chief rules of these bands meaning little companies, that's what the old English word signifies, are thus: in order to confess our faults to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that we may be healed, we intend, number one, to meet once a week at least. Number two, to come punctually at the hour appointed. Number three, to begin with singing or prayer. Number four, to speak each of us in order, freely and plainly, the true state of our soul, with the faults we have committed in thought, word, or deed, and the temptations we have felt since our last meeting. And five, some person among us, after now called a leader, to speak his own state first, and then to ask the rest in order as many and as searching questions as may be concerning their state, sins, and temptations. Great and many are the advantages which have ever since come from this closer union of the believers with each other. They prayed for one another that they might be healed of the sins they had confessed, and it was so. The chains were broken, the sin had no more dominion over them,
Many were delivered from the temptations out of which till then they found no way to escape. They were built up in our most holy faith. They rejoiced in the Lord more abundantly. They were strengthened in love and more effectually provoked to abound in every good word. The second category of small groups were called the specialized bands, of which there were two different kinds. The first was a system of select bands, sometimes called select societies. These groups were focused on the deeper life in their emphasis. They purported to go even deeper in their seeking after the spiritual life of a high caliber. The purpose of these select bands was outlined by Wesley. My design was not only to direct them how to press after perfection, to exercise every grace and improve every talent they had received, and to incite them to love one another more and to watch more carefully over each other, but also, says Wesley, to have a select company to whom I might unbosom myself on all occasions without reserve, and whom I could propose to all their brethren as a pattern of love, of holiness, and of good works. Those were the select bands or select societies. The second kind of these specialized bands were called penitent bands. These were for those who had fallen from their faith, either gradually by sins of omission, not watching under prayer, etc. Wesley designed another grouping. These he separated from the rest and met with them appropriately enough on Saturday night. In these penitent bands, all the exhortations, prayers, hymns were designed not for believers, but for backsliders. These were those who saw the state of their backsliding and longed to be restored to saving faith. The penitent band was not designed to be a long-term permanent group. He wanted these people to be penitent, come back to faith, and be restored, and then they could join a band or a class here. The third made the small group of believers were called classes. So we've had bands, specialized class, bands, now classes. As the societies grew in number, two problems arose. First was the loss of intimate fellowship of a small group, for not everybody was required to belong to a band meeting. Second, it was difficult to maintain pastoral oversight. Some people began to walk disorderly and needed correction or discipline, but Wesley was not hearing about it till they brought the whole society into disrepute. About this time in Bristol, the leaders were looking for a way to reduce a building debt. You thought that was a problem we're having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Let me assure you, they earlier had the problem in the 18th century. One of the leaders, a Captain Foy, suggested that each member of the society give a penny a week. Some are too poor, they responded. Well, he said, put 11 of the poorest with me, he said. Whatever they cannot pay, I'll make up the difference. Thus, they divided the society into companies, with leadership serving to collect funds and report back. The leaders also began to report any problems, sicknesses, distress, dire need, disorderly conduct, and so forth. So Wesley then began to request the leaders to inquire into the behavior of their members so that pastoral oversight might be properly exercised. For a time, the leaders visited from house to house, going to see each member of their class. This proved impractical. It took too much of the leaders' time, and many of these early Methodists were servants whose masters did not want them bothered where they were living or where there was no opportunity for serious conversation. In this context, little misunderstandings, quarrels, etc., needed to be cleared up with all parties present. So it was agreed that all should meet in one place at least once a week. Now, the activities of the class meetings were this. So they met to give an account of their behavior and share their needs, struggles, and victories.
Advice or reproof was given as required. Quarrels were made up, misunderstandings removed. This was followed by a time of prayer and thanksgiving. It met the twofold need of pastoral oversight and lack of Christian fellowship. They began to bear one another's burdens, care for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They had much more intimate acquaintance with each other than before, and in this context of mutual concern and sharing, the whole body of Christ grew as they spoke the truth to one another in love. What sort of organization did it have? Whereas the bands were divided according to age, sex, and marital status, the classes were not so organized. Men and women, old and young, met without distinction. Often they were grouped by neighborhood in the cities and in close geographical proximity in the rural areas, usually 10 or 12 meeting in a class. The bands were more confessional in nature, and there was an element of this in the classes, but it was more limited due to the mixture of sexes and the ages of people. In the classes, the purpose was accountability, fellowship, sharing, bearing one another's burdens, and a chance to pray together. Later, it became the practice to place a person who wanted to join the society in a class meeting before they joined the society. They had to meet for a quarter, 13 weeks, in their class, and then, if there was no objection, they were given a ticket to get into the society meetings. You didn't just walk in, you had to have a ticket to get in, you'll notice. Now, what were the achievements of the small groups? They include the following. The first was leading people into salvation experiences. This is a place many people were won to faith in Jesus Christ. Secondly, the promotion of intimate fellowship. As they shared their needs and prayed for each other, there was a closeness in their bonding together. Thirdly, the use of confession to obtain spiritual victory. As they shared their needs, God allowed the Spirit to work and to give them spiritual victory. Fourth was the aiding in growth in grace, because they're having a chance to use the grace of God to grow in maturity. Number five, the leading of people into sanctification experiences. This is where people got answers to their questions about entire sanctification, of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a lot of folks were filled with the Spirit in these kinds of gatherings. The linking of personal growth with social concerns. It was a chance for people to discover their own personal growth should be tied to a concern for the society of which they were a part. And then the assisting in pastoral oversight. This included oversight of the rank and file converts, because they had touch with everybody now in the society. Second, the administration of discipline. It provided a context appropriate for that. Thirdly, it allowed for the growth of the class leader, which led to the last of the achievements. This was the place for the developing of spiritual leaders within the classes here. Was a part of that as they were a part of one of the small group kind of fellowships. And Wesley would observe, as he would come through on a regular basis, say, we need some more preachers, for example. Who could do this? Though the spiritual leaders would say, well, we've got Brother So-and-so here, who seems to be growing in grace. We think he's the kind of person God could use to be one of our preachers on the circuit. So Wesley used this avenue as a means of drawing people up through a system of spiritual growth and nurture so they could be spiritual leaders and many times preachers in a variety and even wider context than that. The conclusion is, as a result of Wesley's organizational abilities, the Methodists were able to maintain their position as a force for revival and renewal within the Church of England,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for the spiritual care of believers that the church was not providing. Thank you. Uh,
이제 김정두 박사님 이어서 강연하실 텐데 40분 드리지만 35분 쓰시면 훨씬 더 인기가 있으십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천 은파교회 담임 목사 김정두입니다. 먼저 이 뜻깊은 아펜젤로 학술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신 존경하는 송기성 담임 목사님과 이세영 목사님, 또 귀한 논찬을 맡아주신 최대강 목사님, 또 함께 참석해 주신 정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 뉴저지 주에 있는 뚜루대학교에서 유학생활할 때 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이 교회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되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귀국한 후에 정동제일교회에서 두루대학교 캠퍼스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동상을 세워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포스트 휴먼 문명의 도래와 한국교회의 미래,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제목이 몰트만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21세기 한국교회에 대해서 강연을 하라고 그러셔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좀 미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또 연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미래적인 컨텍스트 상황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본질, 사명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퍼치 교수님처럼 저도 이제 원고를 읽어가면서 할 텐데 다 읽진 않고요, 중간중간에 읽어가면서 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서 이 몰트만, 위르겐 몰트만이 말한 한 문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기초요 힘과 희망이다. 자, 이런 문장으로 한번 발표를 시작해봅니다. 자, 들어가는 말, 새로운 컨텍스트와 도전들. 자, 은중관 박사님이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은중관 박사님께서 쓰신 그 신학적 교회론, 실천적 교회론, 그 책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은중관 박사가 역사 종말론적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을 역설한 지 20여 년이 지났다. 20세기 끝에 서서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급속도로 양적 부흥을 이루었지만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점차 존재 이유와 삶의 연관성이 희미해져가는 현상을 위기로 진단했었다. 그가 특히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요소들은 개인주의적 신앙, 제도화를 통한 교권주의, 개교의 성장, 제일주의, 자유주의 등이다. 그는 교회 개혁을 위한 방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큰 틀에서 역사와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은중관 박사는 교회는 제도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와 역사 변혁적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위해 섬기는 종말론적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자, 이제 21세기도 한 5분의 1 정도가 지나가고 있지요. 은중환 박사님께서 교회론을 저술할 때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시대의 빠른 변화와 함께 한국 교회의 내외적 컨텍스트는 계속 교회에 새로운 응답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 내적인 문제로서는 복음과 사랑의 진정성 상실, 상호적 소통 방식의 부족, 흑백 논리에 따른 포용성 부족,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괴리, 사회 속에서의 선한 영향력과 신뢰 상실,
성과주의로 인한 책임적 선교와 봉사의 결여, 교단에서의 교권 갈등, 목회자의 자질 저하와 신학대학의 위기 등이 있다. 또한 한국교회가 마주해야 할 새로운 외적이고 역사적인 도전은 극단적 물질주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생명 자체의 위협이 되는 환경 문제, 남북 통일 시대에 대한 준비, 그리고 포스트 휴먼 문명의 임박 등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포스트 휴먼 문명의 도래는 미래의 기독교 신앙 자체와 교회에 대한 가장 크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이제 포스트 휴먼 문명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인문학이나 학제간 연구에서 많이 요즘에 쓰이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저는 그런 그 인문학적인 학제간 연구 관련한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인간이 지금의 인간보다 그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 시기, 또는 로봇이나 AI, 강력한 그런 이제 이 과학기술의 산물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지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한 그런 개체들이 탄생되어서 그런 기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이제 오고 있다. 경제학자들, 과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인간과 이 기계, 인간과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 같이 살아가게 될 그 시대를 제가 한번 포스트 휴먼 문명의 시대다, 그렇게 그런 말을 써보면서 과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 믿는 이 신앙, 예수님 믿는 이 신앙 우리가 지켜가고 또 교회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시대에도 교회에는 미래가 있을지,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미래에 이제 이 교회의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리라 예상되는 이 포스트 휴먼 문명의 시대를 한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대가 오게 되면 인간은 더 큰 능력을 갖추고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인간 외에 다른 능력 있는 주체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 슈퍼컴퓨터, 초지능 등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회와 위협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더 나은 인류 발전, 인간 능력 향상, 편의, 효율성, 건강, 안전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정체성과 위치의 혼돈, 비인간화와 인간 소외, 생명의 위기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전통적인 도덕과 신앙과 신학에 대한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기계와 컴퓨터가 거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시대는 과연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최근에 출연한 I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는 일은 이 질문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샌디에고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 진 투엔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자,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I세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확연하게 그 전 세대와 아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세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인터넷이 있었고요, 자라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가고 있으며, 그래서 이 2NG에 따르면 I세대의 특징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성장했고요, 직접 만남을 통한 인간 상호작용보다 가상세계를 통한 만남을 선호하고 강한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정성과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한 소극적 태도와 고립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태도, 높은 평등의식, 전통적인 제도와 규범 거부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대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분석을 해보면 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욱 신앙의 약화와 예배 참석률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웬즈는 이런 현상은 미래의 교회의 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한다. 이러한 I세대가 사회와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게 될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한 이래
또 다른 세대와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듯이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대미문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것은 교회가 풀어가야 할 새로운 과제들을 끊임없이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물을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의 힘이 삶의 더 많은 부분들을 지배하고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게 되는 시대, 기계와 컴퓨터의 더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시대에 신앙과 교회가 자리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시대의 교회는 어떤 존재 이유와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조직신학자라고 불리시는 이 개신교 조직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자, 이런 새로운 컨텍스트가 다가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는 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몰트만 교수님의 이 교회론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저희 미래를 향해서 미래 한국교회가 21세기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데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몰트만의 교회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안하고 있는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는 삼위일체적 신교회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트만은 이제 조직신학자인데 여기 이제 저도 조직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좀 이 본론에는 조직신학적인 딱딱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몰트만은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이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또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은 무엇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반영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삶에 반영하고 또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삶을 이 땅에 완성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삼위일체적 그 친교회 교회 세 번째 문단에 가보시면 삼위일체적 친교회 교회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몰트만은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사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공동체라는 말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느냐?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몇 줄 내려가시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시죠. 이 말은 이제 히라버 그리스어인데요. 이 페리코레시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페리코레시스의 관계성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관계성은 어떤 관계성이냐 하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의 의미는 상호침투적인 순환관계다. 상호침투적인 순환관계 또는 상호내주적 관계,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안에 거하심으로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관계성을 이루고 있는 그 관계성을 페리코레시스적 관계성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자신을 비우고 서로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함으로 완벽한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를 이 성부, 성자, 성령끼리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셔서 그 교제와 사귐을 우리 인간들 피조물과도 함께 공유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간들을 피조물을 그 교제 안으로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가면 몰트만은 이것을 열린 삼위일체, 오픈 트리니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개방성, 이것을 또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적인 상호 내주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또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이 사회의 좋은 어떤 사랑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 몰트만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결국 몰트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그 다음 문단에 가보시면 몰트만이 직접 쓴 글을 제가 한 문단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거기를 넘어가서 그 다음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적 일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고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는 제도 중심적 위계 질서가 아니라 페리코레시스적인 교제를 중심으로 한 친교회 교회 그리고 회중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힘의 원리가 아닌 친교와 동의, agreement, 동의의 원리에 의한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지역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몰트만은 교회가 종교적 기관이 아니라 회중적 또는 공동체적 교회로 변혁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회는 사적인 공동체로만 머물지 않고 개방적인 교회가 되어서 사회의 공공의 영역, 공적인 영역과 상호 소통하고 사람들 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수동적인 교회 회원 차원을 넘어서 회중의 삶 속에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몰트만은 본다. 또한 몰트만은 예수님의 열려진 친구 관계, 몰트만은 예수님은 제자들과만 사귐을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과도 사귐을 나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정은 open friendship, 열린 우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열린 우정을 본받아서 교회는 열린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적 희망의 교회입니다. 몰트만이 교회는 메시아적 희망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첫째 찾으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 히브리어의 그 히라버 그리스어 번역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메시아적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몰트만에 의하면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로 실존한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기초요 힘과 희망이다. 자, 그 인용 문단은 뛰어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체이기 때문에 교회 내적인 문제이든 외적인 문제이든 그리스도의 관심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관심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사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들로서 하나님의 고난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의 역사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교회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해방, 모든 피조물들을 자유케 하는 그것을 지향하는 메시아적 구원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가시면 특별히 이 자유케 하시는 이 해방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 거기에 교회가 있다 라고 하는 명제는 교회의 참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중요한 표준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 몰트만은 먼저 사도직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한다고 말한다. 사도직은 선포하는 사람들, 선교 공동체, 선포의 매체인 말씀, 세례, 성만찬, 친교, 공동생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도직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는 오늘도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며 거기에 교회가 형성된다. 또한 몰트만은 가난한 자들 속에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곳에 그리스도가 현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낮아진 자들, 병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 사이에서 교회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미래적 파루시아로 임재해 오는 분이시지만 사도직 안에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안에 이미 현존하며 파루시아가 성취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 눌린 자들의 해방을 위해 봉사함을 정체성과 사명으로 가진다. 셋째, 교회는 종말론적 희망의 공동체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교회가 종말론적 희망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교회는 종말은 끝에 대한 담론이지만 끝에 대한 교리고 말씀이지만 또 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종말론은 끝에 대한 교리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교리입니다. 교회가 종말론적 희망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에 관해서 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희망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종말론적인 그런 공동체로서 예언자적인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먼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사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꾸짖는 기능, 그것이 예언자적인 기능인데요. 구약에 나오는 그런 기능을 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 종말론적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몰트만은 성령론의 관점에서 교회론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교회는 참으로 성령의 현재, 현재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 존재하고 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영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교회를 새롭게 한다. 영은 새로운 창조, 그것의 자유, 그리고 그것의 평화의 능력으로서 교회를 채운다. 성령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동하는 경험을 가져다 준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현재화하는 영이다.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현재적으로 오고 계시는 것이다. 성령은 믿음을 일으키고 친교를 가져와서 교회를 창조하며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한다. 또한 성령은 미래적 힘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의미의 종말론적 성취를 향해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교회를 이끌어주는 동력이 성령이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몰트만은 종교개혁 신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신칭의에 집중하다 보니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부각시켰지만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의 부분을 간과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성령론을 발전시킴으로써 신학에 있어서 성령론이 새롭게 주목을 받도록 하였고
세계적인 성령 운동을 해석하고 포용하는 데에 기여를 하였다. 데이빗 베크에 의하면 몰트만이 특히 교회론에 있어서 성령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성령을 공동체 내에 사귐을 위한 힘, 생명을 위한 분투회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생명의 숨결로 보았기 때문이다. 몰트만에 의하면 성령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포괄하는 창조의 영이자 생명의 영으로서 그것은 생명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삶을 향한 열정이며 삶을 생동케 하는 에너지이다. 이렇게 성령의 영역을 소위 영적인 부분으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삶 또는 생명에 연결지어 설명함으로써 삶을 사랑하고 삶을 재긍정하는 신학을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경험과 삶의 경험을 연결짓는 총체적 영성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삶과 하나님의 영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결코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등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균형 잡힌 영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생명 경시와 생명 위기의 시대에 나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피조물의 삶을 긍정하는 영성을 교회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몰트만의 교회론의 강조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몰트만은 선교는 무엇이냐? 생명회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생명회로의 초대로서의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무엇보다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선교의 지평을 우선은 개인의 영혼 구원,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한 개인적 차원에서 출발해서 사회적인 차원, 사회를 구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생태학적 위기의 시대에 모든 피조물들까지 선교의 영역을 넓혀서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이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최근 선교론과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해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선교적 교회 개념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는 무엇이냐? 기존의 선교가 좀 다른 나라에 가서 좀 정복적인 태도, 그냥 복음만 증거하는 단편적인 태도로 선교를 해왔다면 이제 선교는 그런 방법보다는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교적 교회 개념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또 해외에서도 그 지역사회에 그 지역 출신 지도자를 세워서 또 거기 어떤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세워서 어떤 나라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은 어떤 조그만 경제 공동체 같은 걸 만들어서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예품 같은 걸 만들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같이 생활을 해결하는 그래서 상당히 그 선교적인 좋은 열매들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몰트만은 이렇게 선교가 이 사회의 공적인 영역, 퍼블릭한 공공의 영역까지 또 공공 이 복지 예까지 선교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몰트만의 선교론의 특징입니다. 자, 몰트만의 선교론 맨 마지막 문단 가보시겠습니다. 나가는 말 바로 앞부분입니다. 선교는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세계를 꿈꾸는 것이다. 선교는 교회 공동체의 내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교회와 사회, 신자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사역이다. 즉 선교는 기독교 진리를 죄와 죽음의 세계 현실에 중재하여 세계를 치유하고 변혁시켜가는 사역인 것이다. 그 문단 끝부분에 좀 몇 줄 내려가셨어요. 종말론적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선교에 있어서 경계선은 없으며
그 대상과 지평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현실로서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사이버 공간 또는 가상현실, 과학기술 영역기까지 선교의 대상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기독교 신앙과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생명의 권리가 회복되고 보존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창조적 선교의 사역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몰트만의 선교론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분 더 가지고 있죠? 5분이요. 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그칠 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순간도 교회의 위기 상황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가?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포스트 휴먼 문명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도전들이 있게 될 것인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여전히 말이 되고 교회가 계속 구원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할까? 몰트만의 신학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신선하게 현재화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즉 오늘 이 시대에 예수가 왜 필요하고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몰트만은 그리스도만이 지배하고 교회가 그의 음성만을 듣는 곳에서만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고 세상에 선한 힘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교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부터 개인 변화와 교회 개혁과 역사 변혁이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래적이고 시대적합한 의미를 철저하고 새롭게 이해하여 그것을 토대로 예배, 선포, 기도, 교육해야 한다.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신학의 과제는 단순히 생성, 변화, 소멸해가는 유한한 세계 너머에 더 근원적인 그 이상의 어떤 것, something beyond,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신앙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고 순간의 기쁨과 슬픔보다 더 깊은 만족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이상의 어떤 것에 해당하시는 분이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 너머에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다. 교회는 무엇보다 신앙 공동체이다. 현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초월할 수 있는 내재적 초월의 믿음을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위로와 평안과 치유를 얻고 삶의 의미와 삶의 힘을 회복해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집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진정한 사랑으로 교제하며 상호 소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사랑은 생명을 약동하게 하는 삶의 힘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성령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다. 몰트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 함께 아파하는 것, compassion이며 자기 비움, self-emptying과 자기 개방, self-opening의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때가 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아파하고 자기를 비우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할 때에 그렇다. 몇 줄 내려가서요. 종교개혁 시대는 믿음에 집중한 시대였고 근대는 희망이 중요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한 시대이다. 경쟁과 갈등과 폭력이 증가하며 사회가 더 각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기계와 가상 공간으로 더욱 고립되어 가는 시대에 사람의 따스한 정감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회 속에 사랑의 감정을 불어넣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성화의 과정을 통한 전인적이고
균형 잡힌 영성을 가르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신앙과 삶,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괴리를 극복해가는 영성이고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신 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영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와 공공의 영역에까지 선교의 범위를 넓혀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공공의 영역까지 교회가 선교의 영역을 넓혀간다면 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복지 또 독립운동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들의 앞장섬으로 교회는 국민들의 마음에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인 영역을 넓혀가서 공공복지의 영역까지 선교의 자리를 넓혀간다면 우리 교회는 더 국민들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통일시대가 다가오게 될 때에 북한 땅에 우리가 복음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공동체가 하기 어려운 손닿기 어려운 그런 사회복지적인 부분에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함께 삶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의 장이 되는 생활 공동체와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가치 또는 대안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다른 공동체들과는 다른 제3의 지대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친교와 우정과 나눔과 돌봄을 통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면서 생활과 실제적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미래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안목을 가지고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끝으로 일곱 번째, 깊은 영성과 신학적 소양과 열린 마음을 갖춘 목사가 회중들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시대의 목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해 저는 미국의 복음주의 조직 신학자 케빈 베누저의 제안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먼저 신학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에 의하면 신학자는 사람을 경작하는 농부이다. 이를 위해 신학자는 철학자, 시인, 사회학자, 해석학자, 극작가, 교회의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베누저는 전문 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가 대중을 위한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목사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목사가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계와 자신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러할 때 사람들은 교회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는 교단의 지도자들과 신학대학들이 좋은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돌보는 목사들의 목사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것들이 21세기 한국교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노력에 정진해야 할 방향들입니다. 한스 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선포하며 행하는 교회는 현대적인 교회와 인류 가운데서도 미래를 가질 것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와 세계 그리고 삶을 부단히 연결해 가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에 줄 것이 있고 포스트 휴먼 문명 속에서도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강사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4시 40분에 여기 다시 모여서 이제 논찬과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모이겠습니다.
testing. Oh, 박사님은 보시셔도 됩니다. 저쪽에 계세요. 요원. Okay. You want take off? Huh? You want take off? If you want. I would rather not. Oh, please not. Okay. 그냥 하시라고 했어요. 예. Sit here. Yeah, yeah. Right. Take. 두 번째 세션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의 들으신 거에 대해서 논찬자들께서 논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그 논찬의 코멘트에 대해서 강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드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 응축된 그 스토리가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에너지가 엄청나서 저로서는 이제 사회를 맡은 진행자로서 어떻게 이거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이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그 학술의 잔치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완성을 여기서 갖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동기와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제가 진행을 하면서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좋은 축제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열망과 기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알렌 교수님의 강의에 대해서 그 오광석 박사님께서 논찬을 하실 텐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웨슬리 신학자 가운데 제가 한국에서 만난 가장 훌륭한 웨슬리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특별히 그 웨슬리의 교회론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 외국 학자들이 많이 레퍼런스를 다는 그 책을 영어로도 이제 출판이 되고, 그래서 오늘 참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제 더 이상의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제 그 먼저 논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대광 목사님 논찬을 하실 텐데, 그 순서에는 20분을 드렸는데 15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오 박사님 박수로 논찬자 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알란 카페지 박사님의 우리 귀한 강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이제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다른 사적을 빼고 바로 논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 강연에서 우리 카페지 박사님은 웨슬리의 교회에 또 웨슬리의 교회 안에 작은
소모임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그래서 Ecclesiole in Ecclesia에 대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페지 박사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웨슬리의 구원론을 이제 성결 신학을 가지고 탁월하게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그것을 교회의 각 모임들, 조직들에 이렇게 적용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저서들을 쓰시고 또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성이 역시 이제 오늘 강연에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웨슬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사실 웨슬리의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웨슬리 자신이 한때 영어에서 교회란 단어보다 더 모호한 단어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도 결코 그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초기 메소디스트들은 하나의 교회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국교회에 속해 있던 일종의 종교협회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교회론을 따로 필요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웨슬리는 어떤 칼빈과는 좀 다르게 어떤 교회론을 위한 체계적인 그런 조직신학적인 그런 책을 쓴 적도 없습니다. 몇 편의 설교들 말고는 그가 교회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을 찾기도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에게 그 자신만의 교회론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웨슬리가 자신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몇몇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잠깐 몇 분만 소개를 드리면 라텐베리라고 하는 분은 이 존 웨슬리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영국 국교회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고요. 또 존 내시너라고 하는 사람은 웨슬리가 근본적으로 신약성서의 교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워드 슈나이드라고 하는 분은 이 교회론에 있어서 웨슬리는 상당히 제세례파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기능적이고 선교적인 실제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렇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슈나이더는 그 웨슬리의 교회론의 자유교회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프랑크 베이커라고 하는 분은 웨슬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카톨릭의 견해와 그 다음에 자유교회의 견해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콜린 윌리엄스는 웨슬리가 교회에 대해서 카톨릭적인 이해 또 고전 개신교적인 이해 그리고 자유교회적인 이해 이 세 가지 모두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웨슬리의 저서들을 보면 이런 해석 가운데 하나나 혹은 모두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근거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카페지 박사님은 웨슬리의 교회 이해가 먼저 이 교회 내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내 구성 요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전통적인 교회론이죠.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 그래서 교회의 일치성,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 이제 사도성 이 네 가지를 웨슬리도 이 웨슬리의 교회론의 교회의 네 구성 요소들로 웨슬리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견해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영국 교회도 그것을 따르고 있고 웨슬리도 영국 교회의 목사였던 웨슬리도 영국 국교회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견해는 교회를 목회라고 하는 조건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계승을 통해서 보존되어 내려온 어떤 역사적인 제도 그것이 이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견해는 참 교회가 사도 전통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서 따라서 역사 안에서의 사도 전통의 계속성, 연속성을 이제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교회는 사도적 계승을 통해서 설립된 그리고 성례전의 행위를 통해서 그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제도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고교회파가 이제 카톨릭의 이제 견해를 따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젊은 시절의 웨슬리, 특별히 회심 이전의 웨슬리는 이런 그 고교회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카페지 박사는 또한 웨슬리가 교회의 필수적인 표지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의 모임이었다. 모임이다. 또 복음 설교 그리고 성례전 집전을 강조하는 이런 고전적인 개신교의 교회 이해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그 우리 카페지 말씀 39개신조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이제 신조를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개신교의 첫 번째 신앙 고백서인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마틴 루터가 멜랑크톤을 통해서 작성했었던 그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 제7항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교회는 복음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설교되고 성례전이 복음에 따라서 바르게 집전되고 있는 성도들의 회중, 그러니까 신자들의 집회이다. 그것이 이제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칼빈도 이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들려지는 곳에 그리고 성례전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대로 집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라고 기독교 강의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례전은 그 말씀이 눈에 보이게 과시화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집행되어진 것입니다. 개신교의 주요 그룹들이었던 그룹인 우리 루터교, 개혁교, 또 성공회, 그리고 장로교는 그들 안에 서로 다른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교회 예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개신교의 이 교회의 새 표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고전적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단지 이 세 가지를 교회의 참된 표지 마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에게 이 세 가지는 은총의 수단, means of grac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카페지 박사는 나아가서 웨슬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개개인의 성결을 강조하는 이 자유교회의 전통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박사님의 강연은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 communion of saints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상호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에클레졸레로 신자들이 함께 모인 그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페지 박사는 웨슬리의 교회론에서 바로 이 자유교회 전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 박사는 웨슬리의 감리교 에클레시아 안에 이 에클레졸레, 그러니까 신도회, 반회, 특별반, 이제 거기는 선별반과 참회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회와 같은 이런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그의 강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자유교회 전통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중요성을 특별히 기도와 양육을 위해서 은총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작은 기독교 모임인 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는 이런 성도의 교제 교리가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재침례파들 사이에서 또 영국 분리주의자들 가운데 이 모인 교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게덜드 처치라고 불리는 이 모인 교회들 가운데서 그 부흥의 전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제 기존의 많은 이제 제도권의 이제 교회들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 지역 교회의 교구에 자동적으로 소속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교구의 교인이 되도록 되어져 있죠. 전통적으로 카톨릭 교회라든가 루터 교회라든가 또 개혁 교회라든가 영국 국교회 등이 이런 교구 제도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그 사람 그 스스로의 자발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신자들로 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 이제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들이 소위 모인 교회 교회론을 이제 주장하는 이제 영국의 침례파라든가 회중파 이런 분리주의들 가운데서 이런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교회론에서는 이제 그 이제 계약 사상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카페지 박사님은 이 웨슬리의 교회론에서 바로 이 자유교회 전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활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자유교회 전통은
이런 그 이 이제 작은 모임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그 특별히 이제 경건 주제 달 가운데서도 그런 이제 강한 이제 특징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슈페너의 경건주라든가 진젠드로프의 모라비안 운동 가운데서도 이런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 경건주의자들과 모라비안들은 웨슬리에게 특별히 웨슬리의 이런 작은 교회들 소모임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슬리가 우리 이제 그 감리교 신도회 만들었던 클라스 속회라든가 반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벌써 모라비안들 조직들 안에도 이미 그런 조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조직적인 영향을 이제 많이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카페지 박사는 웨슬리의 교회론을 그의 어떤 생애 시기에 따라서 따로 구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웨슬리의 교회론은 어떤 게 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생에 걸쳐서 웨슬리는 그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교회론을 이제 발전시켜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교회론에서 우리는 어떤 그가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학적인 어떤 그 근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의 어떤 강조점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그러한 변화는 이제 초기에 그가 카톨릭적인 교회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영국 고교회적인 교회론에서요. 점차 자유교회적인 그런 교회론으로 이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런 자유교회적인 교회론으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기에도 그 안에 여전히 이런 고교회적인 그런 교회론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성례는 반드시 안수받은 이 성직자만 이렇게 집례할 수 있도록 고집했었던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그가 후기에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가 후기에도 이렇게 자유교회 교회론과 그리고 이 고교회 교회론사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웨슬리는 특히나 특별히 이제 후기의 웨슬리는 분명히 교회를 그 안에서 사도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체험을 공유하여서 다른 이들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예배와 복음 안에서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신자들이 모인 것으로 이러한 신자들의 교제를 교회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어떤 눈에 보이는 제도 가운데서 찾아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셔 하나의 성령으로 연합되어 한 몸이 되도록 하신, 그리고 한 신앙, 한 소망, 한 세례, 한 하나님을 갖도록 하신 그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제 교회의 정의는 영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성도의 교자보다는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웨슬리는 교회, 그 당시로서는 이제 웨슬리는 한 번도 교회라고 표현한 적이 없으니까요. 메소디스트 신도회라고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 메소디스트 신도회를 개인의 삶과 신자들의 교제 가운데, 또한 교회와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다 더 체험되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은총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수단으로서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신도회나 반회, 선별반, 참회자반, 그리고 속회를 포함한 은총의 수단으로서의 작은 교회들, 에클레졸레로 구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클레졸레, 이 작은 교회들은 그 구성원들에게 목회적인 감독과 성도의 교제를 제공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카페지 박사는 강연에서 바로 그 감리교 안에 있는 이 에클레졸레, 이 작은 교회들의 역사와 활동과 이 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결에 초점을 두고 또 이 교회 안의 작은 이 교회들을 통해서 웨슬리의 교회론을 이제 풀어가는 이 박사님의 이 강연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실까 사실 상당히 이제 궁금했었는데요. 조금 아쉽게 결론은 이제 충분하게 이렇게 전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박사님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 좀 진행을 위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논찬에 대해서 바로 리스폰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논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좋을까요? 어느 게 좋을까요? 그럼 생생한 거를 위해서는 바로 리스폰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Dr. Allen? Yeah. Can you respond now? Okay, please do.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gregation, I will translate into Korean. It's so that sentence by sentence we will talk, okay? One of the components I did not address in my paper. 이 페이퍼에서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게 있는데요.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Methodist church, which was in America. 아,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세워진 그 감리교회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After the American Revolution, all the Anglican Church of England clergymen went back to England, and there was no one left to serve the sacraments to the church, to the Methodists in America. 그 이제 그 미국 그 혁명이 있은 다음에. 에, 영국의 사제들, 영국의 목회자들이 안수받은 목사들이 다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남아 있는 감리교회를 위해서 성례전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So the American Methodists had the preaching of the word with their lay preachers, and they had the gathering of the faithful in classes, kind of things, but they had no way to get access to the sacraments because the clergy all went back to England. 그 결과 그 미국의 평신도 설교가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은 전해졌는데 성만찬, 성례전이 베풀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 미국에 있게 된 거죠. So Wesley felt he did not have any choice except the creation of a new structure that would provide all three of those things, namely a new church or a new denomination. 그래서 그 웨슬리는 그 미국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이게 이제 성례전이 베풀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도들의 모임이 모여지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가 미국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So Wesley and Thomas Coke ordained two of Wesley's additional preachers and sent them with Thomas Coke to America to meet with the first Methodist conference in Baltimore, Maryland.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그 토머스 콕 박사를 안수를 해 가지고 1784년에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그 1차 감리교 총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콕을 보내게 됩니다. There Thomas Coke and the other two preachers ordained Francis Asbury and the other American preachers who had not been ordained up to that point. So that the Methodist preachers in America could then begin to serve the sacraments to their people. Okay.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프랜시스 애즈버리가 이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까지 설교했던 분들에게 또 안수함으로 해서 미국 감리교회 안에서도 성례전이 베풀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So the first Methodist church in the world was cre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did not appear a Methodist church did not appear in England till after Wesley's death. 그 사실은 영국에서는 웨슬리는 끝까지 영국 그 영국 교회의 사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처음 감리교회는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탄생이 됐고 웨슬리가 죽을 때까지 영국 교회 안에는 그 감리교회는 없었던 것입니다. All of that to say is Wesley felt all three components were significant for the spiritual functioning of the church, and while the Methodists were under the umbrella of the Church of England, they had them all in England, but then they didn't have them in America, and something was necessary in order to create a different structure to make it possible for all the component parts of the church to exist. 이제 미국에 그렇게 감리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영국처럼 그 감리교회가 영국 교회의 우산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웨슬리는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요소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Let me say one further word about the structure that Wesley created both in England and later in America was designed to promote
holiness of heart and life in the believers. 웨슬리가 이제 영국에서 작은 교회 운동뿐만이 아니라 정말 미국 감리교회 안에서 감리교도들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성결과 삶의 성결 그 두 가지였습니다. That began with the new birth or initial sanctification. It included progressive sanctification, where a person grew as a disciple under the leadership of classes and bands, and then came to a place of entire sanctification, where a person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hen lived out that experience with the support of class and bands to help him maintain that experience and grow in it. 그것이 이제 어떻게 유지되게 했냐면 그 신생 성령 안에서 새로운 그 새로 탄생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그 속회나 밴드나 신도회를 통해서 상호 협력적인 그런 구조 안에서 영적인 그 생명력들이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웨슬리는 거기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견지했던 거죠. Wesley, of course, is leading a very significant revival movement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에 웨슬리는 아주 중요한 그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and a lot of things were demanding his attention. 거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Particularly he was concerned though about what about the people who responded to his evangelism and reaching out to people, how does he to help preserve that and help them grow?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개종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자라게 할 것인가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훈련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들이 자라게 할 것인가 거기에 웨슬리가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Because of his knowledge of other churches, not only Church of England, but the Free Church tradition in England, he was borrowing whatever worked in order to meet the spiritual needs of his people. And he didn't logically think through, I'm borrowing this from the Church of England, but I'm borrowing this from the Free Church tradition or that from the Catholic Church. He thought, what are the things that churches have tried that helped people grow and mature,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use. 웨슬리는 이제 그 전통적인 고전적인 전통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자유교회의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신학적으로 이제 받아들였지만 웨슬리의 진정한 관심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남아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거기에 더 이제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I might say that's an approach that works in more than one place. In Wesley's day, he's thinking about a new country, a new culture. Across an ocean from where he lived and the church where he grew up. 웨슬리는 이제 당시에 자기가 자라고 또 선교했던 그 영국뿐만이 아니라 그 대서양을 건너서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관심하면서 교회의 구조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려했던 거죠. Some of the same approaches and practices may very well work in other countries and cultures that are neither England nor North America. And so some of them you may find helpful in Korea as well.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영국 또 미국 그리고 웨슬리가 생각했던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은 그 워크업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ank you. 좀 더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제 논찬을 듣고 나중에 좀 더 보충하도록 하죠. 예, 그러면은 그 김정두 박사님의 강연에 대해서 최대광 목사님께서 논찬해 주시겠는데 최대광 목사님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예, 예 시작하시죠. 예, 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 15분 안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 압박으로 들었고요. 그보다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두 박사의 포스트 휴먼 문명의 도래와 한국교회의 미래. 먼저 이제 글을 쓰신 그 강연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복음과 사랑의 진전성의 상실, 상호소통 방식의 부족, 흑백 논리에 따른 수용성 부족,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괴리, 사회 속에서의 선한 명량력의 상실, 성과주의로 인한 사회선교의 부족, 목회자 자질저하와 신학대학의 위기 등을 들었고, 이런 한국교회는 물질주의와 다문화사회, 기후변화, 남북통일의 시대와 포스트 휴먼 문명의 도래에 이제 맞서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특히 저자는 인간 중심이 아닌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사람을 대신하고 또한 어릴 적 기계와 함께 자라난 새로운 세대인 아이세대에 주목하면서 교회의 내적 문제와 외적 도전에 위르겐 몰트만의 교회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위르겐 몰트만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첫째, 교회를 삼위일체적 친교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몰트만의 삼위일체의 이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두 본성의 상호 침투로 이해하고 삼위일체를 서로 품고 피조물까지 구원을 통해 개방하는 열린 삼위일체론을 몰트만이 이제 주장했다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요. 이에 유비된 교회 역시 타자를 향해 삶의 공간을 내어주고 자기를 내어주는 비움의 공동체, 친교와 회중 중심의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는 메시아적 희망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삼위일체적 친교의 공동체가 교회의 당위적 정의라면 메시아적 희망 공동체는 역사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교회의 당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메시아적 희망 공동체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적 해방 사역과 종말론적 희망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구원 사역과 해방 사역, 종말론적 희망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자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이란 개종이 아니라 역사의 변혁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교란 하나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죠, 보냄으로써 역사 안에서 인간의 본래적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선교란 메시아적 역사 참여를 위해 참여를 통해 공공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공적 신학이 된다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개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삶 전체 공적 영역까지도 참여해서 변혁시키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선교는 고난의 참여이고 공적 영역의 변혁을 위한 예언자적 선포이며 미래의 희망을 향한 종말론적인 비전입니다. 결론에서 김정두 박사는 몰트만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을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신성하게 현재화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두 번째, 진정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 셋째, 성화의 과정을 통한 전인적이고 균형 잡힌 영성을 가르치고 추구하는 것이고 공공의 영역까지 선교의 범위를 넓히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고 삶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의 장이 되는 생활 공동체와 대안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안목을 가지고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 또한 깊은 영성과 신학적 수양과 열린 마음을 갖춘 목사가 회중들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 이렇게 일곱 가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이 글을 쓰셨는데 김정두 박사의 글을 읽고 더 풍부한 토론을 위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논문을 통해 몰트만 교회론의 어떤 특징이 포스트 휴먼적 문명에 응답하는 신학 혹은 교회론인지 저는 잘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몰트만적 교회론으로 포스트 휴먼 문명과 아이세대에 대한 몰트만의 교회론적 응답 아니면 신학적 응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자는 결론에서 일곱 가지에 나아갈 길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본론에서도 역시 요약한 몰트만의 교회론을 다시 한번 요약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위해서 포스트 휴먼 시대, 곧 기계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권과 해방, 또한 구원의 의미와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한국교회의 상황을 앞에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수용하면서 아이세대, 또한 포스트 휴먼 시대의 몰트만적 시각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변혁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자는 바르트의 계시 중심적 초월신론을 몰트만을 통해 역사 중심적 신론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봤지만 몰트만 이걸 이렇게 누였죠. 그래서 초월이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희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참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적 교회론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이 참여의 문제가 실질적인 문화 정치적 상황과 결합할 때 대단히 난해한 상황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확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참여하는 공간은 그냥 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 중심적 얘기가 아니라 이 컨텍스트는 대단히 복잡한 정치적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념 문제라든지 젠더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교회 안에서도 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것이 이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의제들은 또한 교회를 정치적으로 분열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저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어저께 우리가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영화를 같이 보면서 신은 죽지 않았다 3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 나와서 한번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거기서 이제 젊은 세대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알고 있느냐. 그 이유는 교회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주 얘기하는데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이런 거는 별로 얘기 안 하고 뭐 하지 마라. 이건 나쁜 거다.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대단히 좀 개인주의적이면서 자기 나름대로에 있어서의 영역들을 확충시키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별로 잘 맞지 않지 않느냐. 근데 이제 요 부분을 몰트만의 얘기 속에서도 좀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재미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강 박사님의 귀한 논평 감사드립니다. 많은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발표 그 서두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포스트 휴먼 문명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도래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완전한 현실이 되진 않았고 아직은 좀 가상적인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 경제학자들이 그런 미래를 좀 내다보고 있어서 그런 시대가 올 때에도 교회가 계속 지켜갈 수 있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란 무엇인가 이제 제가 거기에 더 초점을 좀 맞추면서 포스트 휴먼 문명 시대나 이 아이 세대에 대해서 교회가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될지는 발표 한계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했고 포스트 휴먼 문명을 하나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에 변화된 그런 새로운 컨텍스트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로 제가 다루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일곱 가지를 이제 저 나름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들이 아닌가 숙제들이 아닌가 또 변화되어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몰트만 교회론에 대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통해서 또 그것을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제가 일곱 가지를 저 나름대로 몰트만의 교회론을 기초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점들을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논찬자께서 이제 그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 사회 문화적인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하겠는가. 구체적인 여기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질문들, 도전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좋은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관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가장 값비싼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렸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나무랐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게 훨씬 소중하지.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더 나은 편을 선택했고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또는 시대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 경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정성으로 돌아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기초되지 않는 다른 실천들은 여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고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뭔가 우리가 막 가져다주고 굉장한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과 그 사랑의 진정성을 캐내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사회의 어떤 변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든지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제 그 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질문과 응답에 대한 시간을 위해서 저는 이 정도로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잘 맞추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그 같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오늘 이 학술 포럼에서 누군가 나에게 대답을 준다.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주일학교며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가장 그 목회의 답을 알고 있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고 또 학생들이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교회에 대한 그 신학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의견들이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뭔가 긴 어떤 그 대답이나 설명보다는 서로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손을 드시면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실 텐데 그때에 그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이나 코멘트를 요청할 경우에 누구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질문에 아주 본질적인 내용만 짧게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나 또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 장로님. 마이크 잡고 하시죠. 정동제일교회 허광해 장로입니다. 김정두 박사님 강좌를 잘 들었습니다. 감명 깊게. 근데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과 사회적 삼위일체론과의 관계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관계성이 있다면 유익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신선하게 현재화시켜야 되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래하였고 도래하고 있는 이 시대 또 4차 혁명 시대 포스트 휴먼 시대 문명 시대에 교회와 또는 정동제일교회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최대광 목사님께서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건드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포스트 휴먼 문명에 대한 교회의 비판이나 도전은 있는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몰트만은 무엇보다 희망의 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통해서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은 종말론인데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신학에 있어서 종말론은 항상 모든 것을 다 다룬 다음에 맨 끝부분에 가장 잠깐 다루는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모든 조직신학에서도 맨 끝에 다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몰트만은 이 종말론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신학, 그러한 교회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이 희망의 신학과 사회적 삼위일체론의 관계성, 그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몰트만은 무엇보다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아파하는 사랑이고 나를 비우고 나를 개방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몰트만의 초창기의 신학은 희망의 신학에 많이 맞춰져 있다면, 중반기를 넘어서 하반기로 넘어오는 몰트만 후기의 신학은 사랑의 신학으로 관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완벽한 모형이 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각 개체를 개체가 차이성이 존중되지만 그러나 개인주의가 아닌 그것이 하나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개인주의도 아니고 획일주의도 아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또 하나를 이루는 이거야말로 사랑의 완벽한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희망의 신학에서 사랑의 신학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굳이 관계성을 말씀드린다면 초기에 몰트만의 신학이 희망의 신학이었다면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점점 사랑의 신학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그런 몰트만의 신학의 발전 과정으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몰트만의 신학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모든 신학을 또 세계 역사도 십자가와 부활의 역동성으로 항상 풀어가거든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리고 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 예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낼 때 그 미래적인 종말에 완성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또 어떤 부활을 통한 새로운 창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맛볼 수 있다, 선취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미래로부터 오고 있는 그 새 창조, 새 시작을 앞당겨 와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동성을 오늘 이 시대에 계속 살려내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하고, 그래서 가난이 있다든지 죽음이 있다든지 이런 곳에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몰트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동제일교회의 방향, 너무나 큰 또 중요한 우리 정동제일교회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대표하는 그런 교회이고 우리 사회의 또 지표가 되는 그런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로서 너무나 정말 이 교회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사명의 큰 교회시잖아요. 그동안도 그런 역할을 많이 감당해왔고, 제가 갑자기 정동제일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려니 떠오르는 생각은 없는데 제가 아까 드린 일곱 가지를 잘 보시면 거기 제가 이제 다 오늘 설명은 못 드렸는데 거기 어떤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없을까, 역으로 포스트 휴먼명이 우리에겐 도전을 주는데 우리는 어떤 도전을 줄 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휴먼 문명 시대는 인간이 점점 소외되고요. 비인간화가 가속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 중심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발전해도 사람 중심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중심의 가치관, 사람 중심의 의미, 이것은 교회야말로 기독교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끝까지 이 사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특별히 왜 그러냐면 성육신 신앙,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성육신 신앙을 기초로 이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앞으로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인간 중심의 그 가치관을 계속해서 이 사회에 선포하면서 그런 도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대광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제 당위성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구원 공간이나 자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학적인 얘기보다도 이제 교회론적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포스트 휴먼 시대는 그냥 포스트 휴먼 시대고 그럴 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제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좀 아마 저기 질문 던진 것도 그렇고 제가 던진 질문의 의도도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아마 좀 토론이 꼭지가 돼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1분만 좀 코멘트하고 싶은데요. 몰트만 같은 경우는 전후 전쟁을 경험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컨센트레이션 캠프를 경험했던 그런 분이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학을 전개해야 할 때 희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그 소셜 트리니티, 사회적 그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삼일체를 얘기할 때는 하나를 강조하느냐, 셋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이 이제 나누어지는데 언제나 신학은 그 배후에 정치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에 이 몰트만은 어떻게 하면은 함께 그 공동의 그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equal relation, equal position에서 그 평등한 그 구조 안에서 함께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그러니까 셋이 같은 그 equal power를 가지면서 어떻게 연대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내느냐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죠. 왜냐하면 서구 신학은 하나에 지나치게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에서 셋으로 가는 순서였었는데 몰트만의 경우는 셋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에 이제 중점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단히 시대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어젠다가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어 목회 참석하고 있는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전에 YMCA를 세운 모너메이커 장로님인가요? 그분의 스승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알코올이 사탄의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일요 예배, 주일 학교 예배를 강조하셨고 지금에 와서 이 알코올이라는 게 게이트웨이 드럭스라 그래가지고 통로 약물이다. 그런데 이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중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 김병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한국교회 문제점 여기서 말씀하신 거 요 부분에서 또 있지만은 이 중독 문제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와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박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이 중독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 substance addiction이라고 이런 그 드러그나 이런 걸 사용하는 그런 그 중독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뭐 최대광 목사님께서도 요청하신 그런 구체적인 응답이라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넓게만 어떤 공공의 영역 이런 사회 복리 이런 데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교회가 감당하면 좋을 그런 선교적인 그런 대상과 지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그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게 12단계 해결을 어떤 그런 클래스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그 이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몸속에 이 피지컬하게 이 육체의 그 일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끊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신앙적으로
그냥 어떤 다른 방법만이 아닌 더 깊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것을 불어넣어 주면서 신앙의 힘으로 또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 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교회의 참 귀한 사명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오케이. 아시아 유니버시티 I'm used to speaking loudly. Hi. Dr. Kupich. I hope your jet lag hasn't been too severe. I understand how that can feel. My name is Mark Gilley. I am a professor at Hoso University in Chennai in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And I just have a question for both Dr. Kim and Dr. Kopage. Dr. Kopage, you preached today about neighbor. Who is our neighbor? And I don't mean to sound like the lawyer in Luke, but I think in time, machines will have life. And when they do, in what ways is that machine going to be my neighbor? And for Dr. Kim, you spoke of the expanding dimension of the Holy Spirit beyond the spiritual dimension to life in general. Moltmann promotes the love of life and the reaffirmation of life, yes to life. So really, I have the same question for you. In what ways will a machine who has life be involved with Moltmann's theology? I appreciate it. Thank you. First of all, I'm not accepting your premise that in fact machines can have life. I think the life that God gives the humans is unique and special. In all creation? 지금 이제 질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오늘 설교하실 때 이웃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예, 포스트 휴먼 이 시대에 기계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김정도 목사님에게도 질문했습니다. All artificial intelligence mechanisms were created by live human beings. So I think there's a huge difference here with regard to persons, and I don't think we have to b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robots or any other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regard to what they can or can't do. They will do what we programmed them to do, whereas we have willful choices that make a determination in our lives that those kind of individuals do not have. That's another part of being made in the image of God. We have the capacity to respond, and that means we are responsible for those kind of things in a way that machines and robots will not be responsible in the same way.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냥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Professor, you raised a huge question. I think it is related to the question, what life is. It's a big question. I don't know whether machine will have a life or not. I think machines can have a kind of life, but a different life from human beings. They will have another kind of life, I think.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머신이라 그랬을 때 진짜 이게 그 기계가 사람처럼 되는 혹은 사람의 공동체 안에 하나의 그 우리의 삶의 일부로 혹은 친구로 이웃으로 들어올 수 있냐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보면은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사람인데도 기계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여기에서 경계선에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지금 요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더 또 다른 질문들이 아마 예상이 되는데. 예.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말씀, 뭐 인터넷에 남긴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나랑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좀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이메일도 많이 쓰고 어디에다 글도 올리기도 하고 누구한테 글 보내기도 하고 뭐 SNS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면 지금 이제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SNS로 보내면 아버지가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계로. 그래서 이렇게 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그러니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만화 영화도 보기도 하고 뭐 프로야구도 보기도 하고 그것도 또 기계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 나를 전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을 굉장히 잘 알면서 나한테 또 이웃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화 안에서 정체성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또 내가 구성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선교는 또 어떤 부분이 돼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고 여기서 얘기가 돼야 아까 계속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포스트 휴먼 문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여기서 선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제 여기가 얘기가 돼야 아마 그 제목에 걸맞는 우리의 고민에 걸맞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은 지금 먼저 드릴까요? 예. 예, 오늘 학술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청담교회 섬기고 있는 하창무 권사입니다. 저는 한 30년 정도 그 IT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AI, IoT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너무 그런 물결에 대해서 너무 급선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컴퓨터 전 CDMA를 개발하고 상용화시키지만은 휴대폰을 가장 안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은 사람은 하나는 크리에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로와 일을 베이스로 한 그 바보 상자에 불과합니다. 4차 산업도 냉장이 파고들면요. 그냥 하나의 그냥 문명의 이기지.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뭐 IT 쪽에 근무하는데, 교회에서 4차 산업 AI, IoT에 대해서 실제 산업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디파인하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정확히 아셔서 우리 크리스천이 결국은 뭐냐면 크리에이션 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 게 결국 문명의 이익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미국에 보면은 미국의 그 비즈니스 사람들은 5시 되면은 자기 휴대폰을 책상에 놓고 나갑니다. 그다음부터는 프라이빗 휴대폰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요. 퇴근 시간부터 휴대폰에 클릭이 더 많아집니다. 결국 통신사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건데 강남역 두 정류장전이야. 한영영전이야. 내렸어. 계단 올라가고 있어.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우리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교회 안에도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말 원래 컴퓨터가 군에서 나와서 민간에 보급된 거거든요. 군은 왜 그러냐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둔한 사람들이 많은 게 군이었어요. 너무 IoT, AI,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너무 겁을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사실 파고들어가 보면요, 정말 그거는 컴퓨팅 파워를 높인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지만 저 교회에서 정말 정확하게 디파인 해주고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문명이기를 사용하되 내가 크리에이션, 하나님이 주신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 이 질문이 오늘 학습 토론하고 전혀 무관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르신 많이 배우네요. 이렇게 권사님처럼 전문가께서 또 얘기해 주시니까 많은 배움이 됩니다. 네. 김동수 장로님. 네. 저 김동수입니다. 제가 그 김종도 목사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신학도 모르고 인문학도 모르고 오늘 강의 듣고 앉아 있으려니까는
저는 이제 의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 말씀들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이 문제가 심각하다, 뭐 위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위기는 항상 있었다고는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가 뭐 눈에 띄게 많이 그 이 위축돼 가는 것만은 뭐 사실인 것 같고, 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실 제가 교회사도 잘 모르지만은 뭐 그 한창 힘들 때 웨일스의 부흥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아주사 거리의 부흥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고 시대 그 사회가 많이 그 이 이 하나님 나라 형태로 회복돼 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 책을 읽으면서 간간히 이제 접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평양대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일곱 가지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한국교회 위기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위기를 갖다가 해소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맞는지를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요새 많이들 이야기하는 프로페셔널리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로서의 프로페션의 그런 그 이 나름대로의 그 의사로서의 그런 프로페셔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근데 목사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은 그 목회자로서의 그 프로페셔널리즘, 그런 그 이 상황 속에서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책을 통해서라든지 무슨 뭐 카세트나 CD 뭐 등등을 통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좋은 설교, 뭐 좋은 뭐 저 이런 그 신학적인 그런 등등 뭐 여러 가지 그 이 지식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 개교회를 다니면서 과연 목회자로서 프로페셔널리즘을 어떻게 이 발휘를 하면서 목회의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좋은 코멘트 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제 학문적으로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좀 오늘 이제 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조직 신학적인 내용이 좀 그 본론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좀 이론적인 차원들이 좀 많았음을 제가 인정하고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장로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고, 몰트만도 모든 교회에 대한 뭐 현대 이 동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 대각성, 그게 이제 하나님 경험인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한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경험,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통한 영적인 대각성, 그게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 이제 맞으시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몰트만도 맞다고 이야기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몰트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동안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진정한 영적인 각성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경험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이라든지 살며 사랑하며 일상생활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분리된 모습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경험이 다르지 않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몰트만은 큰 그림을 보면 그 신학은 그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적 대각성 가장 중요하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교회가 그걸 놓치지 않아야 다른 것들은 또 사회가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이 사회의 일들을 다 변화시키고 책임져야 되고 하는 것이 물론 교회 사명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교회의 사명을 넓히다 보면 우리가 너무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바로 장로님 말씀하신 그런 중심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몰트만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정성만 놓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시대가 와도 그 시대 속에 교회는 여전히 미래를 가질 것이고 교회에 분명한 의미 있는 사명과 역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몰트만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페셔널리즘 어려운 질문입니다. 몰트만은 사실은 이 목사를 중심으로 한 성직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가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한 교황이 전체 카톨릭을 지배하고 한 사람이 모든 교회를 지배하는 이 구조를 몰트만은 상당히 비판을 하면서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의 강조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몰트만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구조를 상당히 비판해내면서 하나님도 세 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나 이 사회나 국가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일방통행적인 그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 분이 한 분을 이루듯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호순환적인 그런 상호적인 관계성을 통한 어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면에 있어서는 목사와 평신도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같은 어떤 참여의 구조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제 섬겨간다 생각할 때 그러면 목사만의 그런 전문성은 무엇인가? 그 아까 이제 몰트만이 사도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직이라는 건 꼭 목사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 사도직의 중심에는 설교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결국 목회자의 전문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만찬을 집행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또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사역자지만 교회는 풀타임 사역자라고 하면 평신도는 뭐 파타임 사역자라고 한다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목회자의 전문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끝부분에 그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베누저라고 하는 학자의 그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가 하나의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목사가 그 베누저가 쓴 글을 읽으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목사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전문 신학교에 가르치는 전문 신학자는 아니지만 정말 목사가 신학자가 돼서 깊은 신학적인 그런 통찰과 지식과 식견을 갖춰야만 그러면 이 대중들이 사회인 삶에 와서 들을 것이 있다는 거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하나의 신학자가 돼서 이 성도님들이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이 신앙을 삶과 연결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목사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목사의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두 분 정도만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장로님. 저는 오늘 지금 이 포럼, 지금 포럼이죠? 네. 이 포럼을 보면서 조용하고 평화롭고 굉장히 안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재작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 작년 해를 맞이하면서 그 전해부터 얼마나 한국교회가 500주년에 대한
세미나도 포럼도 뭐 운동도 여러 가지 전 교회가 마치 500년 그 개혁을 종교 개혁을 하는 것처럼 부산했고 소리가 높았고 넓었어요. 그러나 그 500주년을 넘기고 난 다음에 그 거기에 대한 결과로는 별로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 그런 500주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종교개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이 자유주의 신앙이 왔고 이런 모든 변화의 혜택을 우리가 다 봤는데 500년 오는 동안에 그게 희석되고 그 가치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니까 다시 한번 그때로 되돌아가서 한번 500주년에 일어났던 그 상황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됐어야 하는 목숨을 걸고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 다가왔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교회에 남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독교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그 강의에 하는 현장들을 체험해 봤습니다. 하나 취재를 위해서도.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세미나 포럼을 하시면서 참 평화롭고 조용하고 아름답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현상, 현상에서 항상 기독교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현상이었어요. 현재였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전받는 기독교입니다. 상당한 여러 가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물론 4차 과학혁명, 기계문명, 이 로봇이 인간 자리 이상으로 올라왔고 로봇과 같이 살고 로봇과 결혼도 한대요. 로봇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린대요. 엄청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신앙에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영성의 그 신앙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싶은데 지금 평신도들은 뭐가 정말 어떻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진정한 정의, 예배의 의의, 예배의 진정한 소통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이런 시대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세미나가 참 신앙의 가치, 예배의 가치 이런 것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그 신학적인 어떤 의식적인 이념적인 뭐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목사님들이 충분히 나누면서 아마 가지셔야 할 내용이 아닐까. 평신도들을 다 앞에 놓고 평신도 중심으로 이 포럼이 된다면 평신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평신도의 삶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확립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도전은 지금 가장 무서운 도전이 과학의 도전도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념의 도전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에 러시아의 신학자들이, 목회학자들이 바늘을 놓고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을 했다 그래요. 60년 그 전에만 해도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6천여 명의 지성인들이 한꺼번에 다 처형을 당했어요. 당대에 지금
그 웨슬리의 그 신학이 웨슬리의 그 목회가 웨슬리의 이론이 18세기 얘기라면 지금은 21세기에 와 있습니다. 그럼 18세기에 처한 사회 문제하고 21세기에 처한 사회 문제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계속 웨슬리 얘기 가지고 그럼 21세기 얘기할 겁니까? 나는 21세기에 가장 도전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교회가 말하지 않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역사를 지키고 교회가 미래를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얘기로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알렌 박사님한테 더욱 한국 천만 성도가 되는 한국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고 불안에 있고 혼돈에 처해 있는데 희망의 신앙만이라 희망의 대안을 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Can you say something to the contemporary Korean church and society? What can Wesley say to us? 'I think Wesley would say, God has a word for every country, every culture, in every age. And if we're listening carefully to what he has said to us in Scripture, they are biblical principles that apply across countries, across cultures, and across generations. And one of the reasons we need biblically educated lay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Word and are continually seeing what God is saying that's applicable to their personal lives, but also applicable to the culture and the government and the country of which they're a part. And how do we go about applying that to our lives? They share those insights if they're a part of a class or band meeting where they're meeting every week with other Christians to discuss their own personal issues in the light of Scripture. And they share with one another, so there's a multiplication of knowledge and insight and wisdom as a part of the class and band meetings that the early Methodists were a part of. How do we go about applying biblical truth to our lives, to our age, to our families, to our culture? And it worked in the 18th century because I think that's a biblical pattern of working. I think it'll work in the 21st century in Korea just like it worked in days gone by in other places. And I believe God wants to speak to us in our day and our age. But none of us are smart enough to know every cultural problem or even all the answers the Bible has. That's why being a part of a small group of Christians in a class or band kind of meeting, there's a multiplication of vision, multiplication of insight, multiplication of knowledge, and multiplication of wisdom that God wants to use to help us address issues that are confronting my country, my culture, right now in the 21st century. And I believe God's got some answers for us, and we want to keep seeking him and asking him to give those to us. Okay. Amen. 그 웨슬리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그리고 문화와 어떤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사회의 분야분야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속회와 혹은 밴드와 그 작은 모임으로 모여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고 또 통찰도 더 크게 하고
이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지혜, 지식, 통찰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 시대의 그 성경적 기독교를 18세기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같은 메시지를 웨슬리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승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신 우리 아블렌 카페지 박사님, 그 다음에 김정두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논찬을 해주신 오광석 박사님과 최대강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열심히 통역을 해주신 우리 김정아 목사님,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학술대회 이 포럼을 진행해 주신 이세영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자 이런 귀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을 들었고 또 많이 물어보았고 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또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에 열심히로 달려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늘 함께 하시며 또 각 교회와 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